여기를 내려가려면 아이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이젠을 지금 막 빌려왔습니다. 이걸 차고 내려가야지, 안 그러면 좀 위험해요. 노을성 카드를 보고 넘기고 판타니를 태워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터졌네. 아시는 분이 잡았다가 또 터졌어. 줄을, 여유줄을 충분히 줘서 판타니를 타고 나가는 거가 약간 그 저항을 받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최대한. 지금 반탄요가 세기 때문에 제가 줄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. 너무 늘어지게 풀어놓으면, 그 뭐야, 이 너울성 파도가 지금 오잖아, 이런 식으로. 이거가 원줄을 당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늘어지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. 이거 넘어오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풀어놓으셔야 돼. 그리고 멀리 가면 티가 안 보인단 말이야.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감아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소리로. 철조 입지를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. 찌 있는 데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입질의 유무. 아, 입질 오네 바로. 현재 먹을랑 말랑 하는 중이에요. 줄을 좀 더 줄게요. 먹을랑 말랑 하니까 더 먹으라고. 바늘이 좀 크니까 완전히 입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와시가 돼야 되니까. 아, 이제 떴어. 입질을 하다가 대번 입질이 없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빠진 거예요. 고기가. 그때는 너무 견제를 하지 말고 좀 줘야 돼. 자연스럽게. 더 뜯어먹게 냅두고. 다시 입질 또 찾아왔죠? 톡톡 치죠? 초리 보이죠? 톡톡 치는 거. 아, 또 이거 봐라, 이 새끼. 요거 뜯어먹는 새끼네. 계속 뜯어먹고 있어, 지금. 뜯어먹고 제가 이제 채려고 딱 견제하면 안 뜯어먹고 그래요. 요런 놈은, 요런 식이 반복이 되다 보면 미끼가 점점 작아져요.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때 톡 쳐야 되고, 랜딩할 때, 걸고 나서 랜딩할 때도 되게, 그 뭐라 해야 될까, 줄을 많이 주고, 드랙을 천천히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요. 이런 놈은 주둥아리 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. 다시 줬으니까 다시 또 이제 톡톡 거릴 겁니다. 다시 톡톡 거리죠. 아직도 안 들어갔어, 입 안에. 이때 톡 걸었어. 오케이. 띄우고 랜딩 부드럽게 드랙 더 주고. 오케이. 또 이 새끼야. 그렇지. 지그시 더 감고 여기 바위. 아, 바위 안돼. 감어 강제 집행. 왜냐면 저 바위가 있어서 안 돼. 왼쪽으로. 그렇지.
많이 넘겼고. 파도에 이렇게 정신없이 밀리면 얘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. 그렇지. 나이스하게. 네, 떠있죠, 지금? 아우, 파도가 좀 크다. 이런 건 조금 내비둘게요. 왜냐면 지금 파도가 커. 파도가 클 때는 물 속에 있는 게 좋아요. 물 위에 떠있으면 밀려갖고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. 그럴 때는 띄우지 말고 배를 이렇게 낮춰서 물 속에 있게 해야 돼. 생선이. 얘도 지금 거꾸로 헤엄치려고 무척 힘든 겁니다. 그리고 조금 파도가 저기 뭐야 약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.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리고 이제 좀 약해졌다 싶으면 얼른 띄워서 저기 뭐야 공기 먹이고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. 드랙 살짝 감고. 그렇지. 오케이. 아우 크다 이것도. 요게 사이즈가 살짝 이건 아까 될 거보다 훨씬 더 커요. 그래서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요게 아 요거 올리기가 요게 크네. 요게 훨씬 커 아까 될 거보다. 이거는 3.5로 해도 애매한 사이즈인데 그게 올라왔네. 한 4자 되는 블랙이 올라와갖고. 힘은 충분히 뺐어요 지금. 저기 이렇게 댕강댕강 달려있죠. 다시 이때 지그시 잡고. 어우 안 떠. 다시 지그시 잡고 쭉. 아 다시. 내가 참 드롭봉이 안되는 경우 처음이네. 또 오랜만에 아와시는 제대로 됐거든요 지금. 잡고 우샤 우사. 블랙 엄청 큰 거 올라왔어. 저기 있는데, 아, 이거 미끄러워서 이거 지금. 저기 있죠? 여러분. 여기를 한번 슬슬 가볼까요? 내가 이거 미끄러워서, 아이젠이 없어갖고, 하여튼, 저기 있는 거 생선 확인? 인정? 오케이. 여기를 내려가려면 아이젠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이젠을 지금 막 빌려왔습니다. 이걸 차고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좀 위험해요. 여기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지금 야, 아이젠은 역시 그 여러분 그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갯바위용 장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소용없고 아이젠하고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. 이런 식이 절대 안 미끄러워. 뭐 절대는 아니지만 조심해야겠지 나도. 근데 어우 안정감이 있네. 확실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. 크잖아. 내가 아까 뭐래 크다고 했지. 어?